교통 흐름 89%. 아 빨개. 아 진짜 짜증나네. 한번 할 때 제대로 진짜 건물 다 밀어야 돼요? 꺼져. 어쩌라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긴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이거. 방치할 거야 이거? 누군가는 총대 매야 하잖아.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이게 끝이야? 안 알려줘! 도로를 건설해 도시로 확장하십시오. 도로는 도로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도로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건설합니다. 이걸로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를 확장하십시오. 아 어디 확장해! 이거 클릭. 이렇게 하면 돼? 디립다 만들려고 하네? 튜토리얼 없어요 이거? 뭐 건물 뭐 튜토리얼 없어?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찾아서 지으면 돼? 도로 모드 이건 뭐야? 되게 많네 도로도? 그리고 다음에 하라는 게 없어? 시키는 게 없는데? 저를 안 시켜요. 건물 짓고 싶은데 건물이 없네. 일단 사는 데 갔어야죠. 배드타운. 아 옆에만 이렇게만 살 수 있네? 뭐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 어 짓는다 짓는다! 여기 짓는다! 그 다음에는 수도가 필요해? 멈추고 수도. 수도가 도시 지하에 매설하면은 담수를 공급하고 하수를 하수도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취수장과 배수관이 올바르게 가동되면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전력이 먼저 필요하네? 도로 꼬라지 보니까 벌써 도시 망했네. 아 일단 봐봐! 잘할 수도 있잖아! 자 전력. 짧은 거리에 있는 건물 사이로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죠. 먼 거리는 송전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 전기가 부족하죠? 지금 안에 돼 있는 거라 다 해결된 거구나. 그러면은 물. 물이 없으니까 뽑아. 여기서 뽑았어. 왜? 지하에서 뽑는 거 아니야? 물가에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서 뽑아. 오케이? 뽑아. 뽑아 볼게요 가까운 데서. 자 뽑고 그리고 관을 이어. 됐어. 된 거야? 그리고 전기. 전기 이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풍력 발전 만드 3. 됐어. 돈 다 썼어 이제. 그리고 시간 지나가기. 아 폐수! 폐수 필요해. 잠깐만. 바다에다 버리자. 똥물. 똥물 바다에다 버릴게요. 이거 연결. 똥물. 여기도 바로 이어도 되나? 똥물은 따로 해야 되나? 이 아래 라인으로 해도 되자. 바로 이어도 돼요? 오케이. 선 연결하고. 됐나? 오케이. 자 똥물 다 이제 하고 똥물 이제 해결됐고 이제 막 이런 것도 들어오고. 쉬운데? 되게 쉽네요. 자 이런 거 물. 돈이 없어서 물을 못 쓰네. 오케이. 나 이제 파악했어요. 새로 할게요. 나 좀 약간 물가에다 할래. 나 되게 아기자기하게 키워야지. 오케이 나 알았어. 아 도로를 먼저 깔아야 돼. 자 그러면은 오케이. 나 파악 완료. 자 계획도시. 안산 계획도시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거 쭉 똥꼬로 쭉 잡아 찢어. 가운데 정확하게 여기서 가운데 여기죠. 이거 가는 것도 해야 되나? 돈 아까운데. 근데 이거 각도가 안 맞는데요? 괜찮아 이거? 각도 안 맞아도? 괜찮겠죠? 직선. 직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발전소 짓고. 풍력발전소? 바람이 센지 안 센지는 어떻게 알아? 풍향치도? 되게 복잡하다 이거 게임. 아 이게 센 건가? 이 짙은 게? 아 이거 짓지 말걸. 소음을 발생하는데 공해랑 소음만 발생하는데. 오케이 괜찮아. 그리고 도로. 이거 위로 이렇게 각도 어떻게 못 바꾸나요? 왜 둘러싸는 거? 아니 이거 이렇게 하려고요. 아 내 계획이 있어요 봐봐요. 아 계획이 있다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근데 이게 각도가 좀 애매하다. 여기 죽어지고 상업지구 여기 시끄러우니까. 아 아유 각도가 90도가 안 되네.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이상해! 아 그리고 이게 라인 따라밖에 안 되지? 여기 죽어지고 할게요. 상업지구는 여기 하자. 바로 앞에 상업지구. 그리고 산업지구 일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 돈 없으니까.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경제 패널에서 세금 처리와 수입 및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야? 나가는 거야? 350원.
물이 없어. 물 없으면 여기를 캐도 여기 지나가면 여기 다 퍼주나요? 아 대충 지나가면 해줘요?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이 지역은 안 돼? 그러면 여기 이 지역 안 돼요? 이렇게 물 부족 해결됐고 구역이 조금 삐뚤긴 한데 아 이런 거 이름 지을 수 있죠? 네오안산 돈이 조금 줄어드는데 이거 이걸로 받아야 되나? 세금을? 세금 설정 못해요? 더 많이 못 받나? 뭐 잔뜩 와 지금 뭐야? 아 지금 뭐 석탄 발전소 뭐 아 이사 오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살기 좋아 왜냐면 여기서 봐봐 얘 사는 애 있지? 얘가 완전 최고야 여기가 알짜야 네 개 뭔지 알아? 여기로 상업지구 가서 뭐 편의점에서 뭐 사와 일할 때 여기가 뭐 사러 가고 일하고 뭐 사러 가고 일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돼 발전소 취직할 때도 좋고 구역 설정 아이콘 바로 밑에 있는 게 아 이게 수요야 거주지구에 대한 욕구가 좀 있네 욕구 채워 오 욕구 차고 있어요 이건 뭐야 일자리 욕구 아 일자리 욕구 내가 안 채워줬어 욕구 채워 여기다 일자리 욕구 채워주고 수도 수도 욕구 채워주고 오케이 욕구 채워 가 막 생긴다 이제 건물 들어오기 전에 도로 확장할까 하세요 아 맞네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요 아 내가 너무 빨리 그걸 개발 이거를 조금 너무 빨리 했다 그죠 아 거주지구 욕구 없어 이제 산업구역 욕구 있어 근데 여기 아직 덜 지어졌거든요 좀 약간 아늑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약간 응암동 같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막혀있고 오 여기 힐링게임이네 오 사람 또 들어오고 인구 몇 명? 276명 나 돈 언제 들어와? 세금 왜 안 내? 세금 합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 지출이 더 많구나 근데 그 이유가 도로랑 전기 도로 근데 그 전체라서 이런 도로 없어도 똔똔인 것 같은데 전기 아직 다 못 쓰니까 줄이세요 전기 예산을 줄여보세요 전기 지금 사용량은 어떻게 봐요? 아 쓸데없이 생산하고 있네? 아 이것도 쓸데없네 줄여 어 이제 흑자야 보면 이제 물 뚫어줘 여기서 상업욕구 여기서 욕구 아 이거 빨리 일을 해야지 그치 돈을 벌지 흑자 엄청나는데? 전력 소비량 생산량 오케이 이런 거 체크해주고 행복도 주거 행복도 왜 이렇게 낮지? 행복도가 상승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공원 같은 게 없음 오케이 행복도 축하합니다 아주 작은 마을 뗀 거야? 오케이 420명 돌파 또 물이 없어? 왜? 하하 진짜 그냥 물 다 깔아버리세요 돈 없어 아 돈 많아졌다 어? 나 돈 많아졌다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여기도 없네 오케이 그리고 다음 거 생각해야 되는데 다음 거 공장은 공장으로 쭉 가고 여기는 거주지구로 여기다 계속 할까요? 주거지구 이거 조금 약간 니즈가 있거든요 도로부터 깔아야겠죠? 도로 여기다 하나 깔아 아 이게 타일까지 다 생각해서 해야겠다 4개까지 되니까 그죠? 되게 비효율적이네 도로 눌러보면 1차선 도로 말고 종류 많아요 중심도로는 4차선 도로 써야 해요 아니면 나중에 차 막힘 아, 그래? 아 그럼 처음부터 좀 약간 많이 쓸 것 같은 데는 좀 큰 도로로 해야겠다 이거 비용이 너무 발생해서 나중에 교체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 이거 똑같은데 비용이? 그러면 2차선 도로 넓은 도로 하는 게 더 낫네? 아 근데 이게 두 개씩 하니까 오케이 일단 가 쓰레기 아이콘 보세요 어 그러네? 잠깐만 쓰레기 어떻게 공예 100 아 여기 좀 약간 혐오시설이구나 약간 혐오시설이니까 약간 여기다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도로 오케이 아 얘 좀 안 닦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쓰레기 지금 이 쓰레기 차 출발했죠? 오케이 욕구 다 사라지고 의료 아파 아 굉장히 아파 환자 65명 진료소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죠? 오케이 여기 아 오케이 확 올라가고 오케이 욕구 해주고 얘 왜 또 아프지 잠깐만 왜 아파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진료소 가 내가 해줬잖아 진료소 가세요 다음 돈이 없어 초등학교?
아, 꼭 해야 되나? 교육? 교육 꼭 해야 돼요? 돈 쌓였으니까 오케이 소방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아 그럼 미리 깔아놓자 사고 나기 전에 그쵸? 소방 소방 있으면 여기까지 커버가 돼 여기 쓰레기장은 커버가 안 돼 일단 여기 끝에 기준으로 하자 여기 끝에를 맞춰야지 안 그러면 넘치니까 소방서를 두 개 지을 때 이렇게 하고 불 나면 여기는 안 나겠지?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 꼭 배워야겠어? 배워야 되면 하는데 꼭 배워야 돼? 배워야 될까? 오케이 이건 뭐야? 교육 어? 이거 뭔데? 경찰서였네? 아 오케이 교육은 필요 없죠 아직 욕구들이 이렇게 조금 있거든요? 여기도 욕구 채워줄까? 아 이거 교육의 욕구 맞아 교육의 욕구 해주자 이렇게 이렇게 욕구하고 돈 좀 많거든요? 돈 여기 이거 다음 거 해볼게요 공원 고유 건물 오 이거 한번 해보자 멋있다 오 살기 좋은 도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소비량이 더 많아졌네 아이씨. 제작자의 도서관 안산에 그거 있거든요 감골 도서관 감골 도서관인 것 같아 근데 좀 도시가 좀 못생겼다 그죠 이게 뭔가 이게 도로가 뭔가 계층을 떠나서 뭐 기운 것 같아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이거 어쩔 수가 없나 대중교통도 하나 만들자 버스 아 버스도 해야 돼 버스는 보통 공단에 있거든 버스에서 노선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 도로를 지정할 수 있네 여기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나? 오 다닌다 다닌다 야 다닌다 지금 전력난이 조금 있거든요? 이걸 했는데도 전력난이 있네 우와 이거 봐 이거 내 똥물 때문에 그래요? 극혐이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 똥물 이거 근데 버리긴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버리긴 해야 돼 아 여기 야 이거 뭐야 황사야? 이거 황사예요? 되게 더럽네 이거 아 싫다 여기 사는 사람도 좀 싫겠는데 오 괜찮아 근데 시시 농구를 요청하려면 대체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장례 이런 것도 있나? 강에 버려 버리는 게 아니고 묻어야죠 아니면 땅 이거 강물 이거 안으로 못 파나요? 약간 이쁘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들어온다 됐다 아 좀 부족해 아 올려버렸어 아 또 욕구 다 들어와가지고 또 욕구 생겼어 미치겠네 진짜 돈도 약간 예술적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이런 느낌 욕구 다 채워 이사 오고 싶은 욕구 다 채워 자 욕구 다 채우시고 다음 시체를 묻고 싶은 욕구 없어졌고 이건 뭐지? 무슨 욕구야? 학교에 가고 싶은 욕구? 짜증스럽네 왜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짜증스럽게 배우고 싶어? 배우고 싶으면 뭐 지어줘야지 뭐 그럴 수 있나 학교 가고 싶어? 고등학교 가고 싶어? 24,000원 오케이 가고 싶으면 가야지 야 고등학교 지어줄게 나와봐 욕구 배우고 싶은 욕구 어디를 또 먼저 해야 되냐 그래 충족해라 욕구 충족해라 야 욕구 이제 상업 욕구가 좀 필요하네 상업의 욕구 존중해야지 여기서부터 큰 도로 하나 뚫어줘 쭉가 그냥 여기 쭉가 오케이 쭉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욕구 뼈대 기본 뼈대 욕구 야 미친 거 아니야? 이 라인? 그리고 요 라인은 여기로 90도 욕구로 해 90도 욕구로 가고 여기와 여기를 욕구를 채워줘 또 미쳤다
어때? 욕구 좀 있어? 자, 그리고 여기 급수는 이 정도 됐고 하수가 문제인데 똥을 왜 이렇게 싸지? 똥 이틀에 한 번만 싸. 이틀에 한 번씩만 싸. 하루에 한 번씩 싸면 그거야. 고등학교 순번에서 밀려 뒤로. 교통체증도 봐주세요. 시장님 집 가는데 2시간 걸려요. 교통체증? 아, 또 뭐 어딨어? 교통체증 어딨더라?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교통흐림 89%. 아, 빨개. 아, 진짜 짜증나네. 한 번 할 때 제대로 진짜. 건물 다 밀어야 돼요? 꺼져. 어쩌라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긴.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이거. 방치할 거야 이거? 누군가는 총대 매야 하잖아. 아 근데 이게 일방향이네? 일로 다시 오고 싶으면 어떡해? 한 바퀴 돌아야 되네? 그리고 등장. 여기 공장 안 되있냐? 여기 이거 있는데 왜 안 되지? 공장이? 또 뭐야? 뭘 자꾸 해달라는 거야? 뭔데? 뭐야 이거? 무슨 욕구야? 오염된 땅? 별로 오염도 안 됐구만. 왜 오염됐다고 하지? 범죄가 발생했다고? 경찰 있잖아. 제가 뭐 문제 있으면 말하시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뭐야 이거?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질병 같은 건 제가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도로 낼 테니까 대피하시고. 아 다 부서지네. 아, 부서지네. 내가 부술 필요 없네. 여기랑 연결시킬게요. 뼈다귀랑. 그리고 이게 척추를 제대로 만들어 놔야 돼. 반대편은 어떻게 하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크게 돌아. 크게 2호선 이거처럼 2호선처럼 크게 돌아. 제대로 해, 할 때. 사람들이.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어차피 일방통행해도 상관없잖아. 그리고 요것도. 아, 이렇게 돌아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돌고. 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못 가네? 영원히 못 가네? 아, 방향 무료로 바꿀 수 있어요? 아 왜 말을 안 해줘. 방향 무료로 바꿀 수 있는데. 도로 다 연결했죠 지금. 끊어진 건 다 연결했거든요. 전기 없고. 잠깐만 전기가 왜 없는 거야? 연료가 바닥났어. 아이 아 여기 들어오려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크게 돌아서 이렇게 와야 돼. 연료를 주려면 방향 바꿔. 방향 바꿔. 봐봐 크게 크게 돌아가 그냥. 크게 가는 거야. 크게 가. 근데 이게 내가 크게 지어놔가지고 아니 내가 크게 지어놔가지고 든든해. 여기다 이제 살만 붙이면 돼. 이게 살만해. 그러니까 돌기 시작하면 돼. 돌고 여기 내가 또 이거 이 반대편도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반대편으로 크게 돌아. 그리고 내가 막 부시다가 뭐 좀 부셨거든 몇 개? 초등학교 부셨나?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부셨나? 그리고 더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나는 직사각형으로 하고 싶었는데 직사각형이 아니야. 이게 순환이지. 쓰레기. 이 조금만 기다려봐. 이거 자연적으로 이을 수 있거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발전시키고 있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장과 주민이 일심하여 전력 난도 결국 해결했죠. 그리고 조금 아껴. 전기 조금 아껴요. 자연스럽게 전기 연결할 거고 쓰레기 비워주고 또 뭐 해줘. 고객이 부족해? 주거지역이 좀 필요하구나. 오케이. 알짠데 알짜가 무너졌구나.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진료소를 내가 부셨던 것 같거든. 근데 아직 안 아픈 거 보니까 필요 없는 것 같고. 아프면 저 그때 지어뒀는데 늦지 않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어주는 게 좋은데 양방향으로 할게요. 여기 짓고 있으니까 다 완성되면 이쪽으로도 한번 들고 저쪽으로도 한번 들고. 전기 수도 교육 위료 깔아줄 돈은 없고. 아니 이게 실제로 깔 돈은 있는. 큰 그림 그리는 거야. 큰 그림. 결국은 이렇게 해놓으면 든든해. 나중에 든든해. 아, 처음에는 내가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생겼다.
도시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긴 하다. 그리고 왜 차량들이 안 움직이지? 아, 집 앞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얘네 집에 가고 싶어. 이제 여행을 떠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잠깐만, 이거 양방향으로 이거 할 수 있나요? 아, 돼? 지금 돼? 그럼 하면 되지. 왜 말 안 해줬어? 아, 하지 말자. 아니, 왜냐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거 이미 지어가지고 요만큼만 더 지으면 되거든? 돈 모이는 대로 이제 도로 깝니다. 돈 모이는 대로 도로 깝니다. 수건이야, 이거 수건 사업이야. 멀쩡히 사람 사는 집 강제 철거하고 도로 까시는데 보상은 제대로 하는 건가요? 보상은 제가 생각할 게 아니고 다른 그 담당자가 생각해야죠. 아, 삐뚤게 할까 그냥? 어쩔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가자. 아, 굉장히 걸리적거리네. 뭔데 이게 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소방선. 아, 진짜 귀찮네, 진짜 소방선. 얼추 이으면 되거든요? 이 사이랑 이 사이를 한 번씩만 이어주면 돼. 그러면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거 계획 괜찮아. 내가 이 계획을 여러분들 못 보셔서 그래. 이 블럭화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돌고 이 안에서 도는 거야. 진짜 괜찮아. 아니,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돌고 그리고 큰 도로로 외곽으로 해가지고 돌고 됐어. 완벽해. 다 해결됐어. 이제부터 아껴가면서 쓰면 돼. 이제 진짜 됐다. 막히는 데 있나요? 이제 없을걸? 왜 막히지? 잠깐만, 나 파악 좀 하자. 어디가 문제야 지금? 오케이. 당신이 문제예요. 아, 오케이. 아, 알았어. 오케이. 다 밀어. 밀고 나의 착오 인정. 나의 착오 인정. 나의 실패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정상화 하겠습니다. 양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실패 인정. 크게 돈다. 크게 도는 정책. 실패 인정. 아, 이거 또 언제 미냐? 치과의사가 충치 때우는 것 같다. 그 사이에 건강한 건물도 때워짐.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자연 개파괴한다, 그죠? 자연 개파괴. 7,000명 달성. 이거 봐, 막 똥물 막 퍼뜨리고 여기 이게 누렇게 다 만들고. 그러면은 사무구역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고등 교육을 좀 했거든요. 사무 지역 욕구를 여기다 사무지역 할까요? 여기 사무지역 해야겠다. 여기 사무적이었고. 딱. 아, 동키콩 사다리 같이 됐어. 사무적. 그리고 옆에 상업구역을 조금 깔아줘. 교육 받은 근로자가 부족해. 이렇게. 대학교 지어줄게. 기다려, 좀만 기다려. 75,000원 모이면 바로 지을게요. 도서관 옆에 여기다 지을까? 멋있게? 이미 사용 중인 공간이었는데 사용 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왜 나가? 왜 가는 거야 대체? 근로자가 버려져? 오케이. 대학교 지었으니까 이제 가지마. 아, 진짜 교육 더럽게 밝히네 진짜. 뭐 이상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세요? 깨끗한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 건데? 여기랑 여기 조금 닿았나? 아, 자, 나눴어. 됐어? 다 해줬잖아. 그래도 아프면 플라시보야. 여기가 진짜 멋있다. 여기 진짜 명물이야. 매연에 갇힌 황사 분지 마을. 이름도 지어줄 수 있나요? 마을 이름? 매연 분지마을. 됐다. 그리고 여기 동키콩 사무지구. 근데 그럴듯해 도시가 지금. 내가 이거 도로 이거 봐봐요. 이제 교통량 봐라. 엄청 괜찮다. 봐라,
진짜 차 더럽게 밝히는 진짜. 왜 이렇게 타? 근데 이거 이상 못해 근데 솔직히. 자 물 넉넉하죠? 아 시래기. 아니 쓰레기 어떡하냐. 안되겠다. 똥밭 만들어. 똥밭 만들어. 이거 똥밭이야 여기. 똥밭. 똥밭. 지하철 지울 수 있어요. 지하철 만들죠. 노선도 하고 땅도 파야 돼요? 이거? 아씨. 아 경사 더럽게 밝히네 진짜. 아! 개 같은 도시 안 지어 안 짓고 말아.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시하는 네오 안산입니다. 저장하지 않겠습니까? 저장을 왜 해? 사실 4시간 전에 밥을 주문했는데요 도시를 보살피느라 안 먹고 있었어요. 아 왜냐면 나 적당히 하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밝히는 거야. 진짜 짜증나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도시를 꾸밀 수가 있어서 그게 짜증나. 막 지하철 노선이나 막 이런 거. 지하철이 왜 다녀 도시에? 버스 노선 같은 거 막 만들어주고. 노선 같은 거는 버스 회사 사장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 노선까지 짜야 돼? 시장이? 시장이 시내버스 노선 짜는 사람이야? 적당히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적당히가 없어요. 내가 역장도 아니고. 그걸 왜 짜 내가? 어 맛있겠는데? 일본 김밥 맛있어 보인다? 야 4시간 전에 시키고 3시간 반 전에 왔는데 맛있네. 나 이제 뭐 밝히는 게임 안 하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게임. 시키는 거 더럽게 밝혀. 방정 더럽게 밝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냥 어? 물 안 나오면 나? 우물 파고 알아서 생존해야지. 전기 안 나온다고 뭐라 그래. 똥간 막혔다고 뭐라 그래. 물 안 나와 뭐 안 나와 밥 안 나와. 쇼핑센터 없어 뭐 없어. 공장 없어 뭐 없어. 다 해줘야 돼. 도로에 쓰레기 안 치운다 뭐라 그래. 뭐 한다 뭐라 그래. 아니 집에 정수장치 설치해가지고 자기들 각자 걸러서 먹어야지. 아, 해주면 좋지. 해주면 좋은데 식수에 똥이 타져서 나오면은 알아서 생존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계속 그 어? 이 게임에서는 어떻게 한다? 아 몰라 먹을 거야. 먹고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한 블럭 다 죽어 식수에 똥 탔다고. 또 사는 곳 공장 뭐 사무지구 뭐 상업지구 이렇게 다 놓으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통이 또 막혀. 그러니까 공장 옆에다가 집 지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를 편하게 해서 아프게 하든가 멀리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트래픽 잼을 유발시키거나.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내가 왜 공장 옆에다 조금씩 사는 곳을 만들었냐면 차 막혀. 막 차 막혀 죽겠는데 막 계속 자꾸 막 병원 더럽게 밝히고 그 뭐야 자꾸 그 뭐 배운 근로자가 없어가지고 또 막 어? 초등학교 더럽게 밝히고 그 대학교 더럽게 밝히고 뭐 하면 뭐 도서관 더럽게 밝히고 차 막히는데 도로 더럽게 밝히고 주거지역 욕구 더럽게 올라가가지고. 아니 왜냐하면은 이사를 가 집을 버리고 가. 그래서 왜 버리고 갔는지 보면은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그러면서 갔어. 그냥 버려두고 가. 파는 것도 아니야. 그냥 버려두고 가.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잖아. 팔고 가야지. 팔고 가면 다른 사람이 올 텐데 버려두고 가 그냥. 아무튼 이거 시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또 저에게는 또 계획이 있었거든요. 중앙을 두꺼운 도로로 만들 걸. 외곽에다 두꺼운 걸 만들었거든요. 척추부터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죠. 근데 또 막 일방통행으로 지어놓으니까 또 막 쌍방통행 도로 더럽게 밝히고 그 일방통행으로 지으니까 쓰레기도 수거를 안 해. 네, 지금 먹을 밥 밝히는 게임 좀 하다가 시정을 돌보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가 생겨서 시정에 힘쓰느라 밥 먹는 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서야 밥을 먹네요.